지난 2022년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무려 127시간에 달하는 먹통 사태를 겪었던 카카오가 첫 자체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찰나의 서버 중단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데이터 센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위치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안산은 지난해 9월 준공돼 올해 1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면적 47,378제곱미터의 초대형 규모로 건립된 이 센터는 총 12만 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으며 6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임대가 아닌 자체 데이터 센터 설립을 택한 건 설계 단계부터 카카오 서비스 전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데이터 센터 안산을 설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결을 책임지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0.01초의 찰나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의 이중화와 재난 대응, 화재 대비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0.02초만 전력 공급이 중단돼도 서버가 다운되는 만큼 중요한 전력과 통신, 냉방 설비를 모두 이중화해 24시간 무중단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전력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 전력망을 마련했고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상 발전기를 통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카카오는 화재 대응 시스템을 자체 개발, 적용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전원을 차단한 후 방염천으로 확산을 막고 단계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 등 4단계에 걸친 화재 진압 시스템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단계에 걸친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배터리실에 구축한 특수 화재 시스템은 특허 출원 중이기도 한데요.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연내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